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 차익이 더 많아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세로 신고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임대주택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1년 전쯤에 이미 영상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도 올라온 사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선택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임대사업자의 임의적 선택이 불가하다는 거죠.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조 20항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범위 내에서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왜 선택에 문제가 생길까? 이 임대주택의 양도 차액이 거주주택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그 임대주택의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내가 그거 받지 않고 나는 그냥 세금 낼 거야,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물론 결론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춘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한 그 날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거주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예요. 그리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경우에 신규주택의 양도 차익이 거주주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처음 파는 거주주택 여기에 써먹지 않는 거죠. 그때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포기하고 그냥 세금을 내고 이 신규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이 신규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어서 평생 한 번뿐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 신규주택에서 받으면 더 세금을 적게 내요.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선택의 문제라는 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게 인정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역시 이 경우도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 선택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판다면 비과세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기재부에 올라온 실제 사례입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2012년 2월 달에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고요. 한 달 후에 임대주택인 A주택을 2019년 3월 달에 양도합니다. 자, 이때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 사례자가 물어본 거죠. 사전답변이니까 국세청 사전답변에 문의한 겁니다. 답을 어떻게 줬냐면, 이때 양도세 신고 방법은 먼저 거주주택인 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판 임대주택, A주택이죠. 이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례자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국세청의 답변대로 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나중에 판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비과세 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내는 거죠. 과세하고 그리고 나중에 판 임대주택은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 자, 이게 가능한지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답변은 선택권이 없이 거주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무조건 비과세로 신고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면 그냥 비과세 받고 나중에 임대주택은 1주택이니까 이 1주택도 비과세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걸 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 비과세 받지 않고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국세청의 답변대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았을 때, 그래서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이 임대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방법을 봐야겠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세대가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을 팔아요. 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이 없으니까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주택 비주택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 이 전체를 비과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거주주택을 판 날짜, 팔기 전까지의 양도 차익과 거주주택을 팔고 난 다음부터 임대주택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전체 양도 차익에서 지금 그림에 나온 대로 A구간과 B구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주주택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이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됩니다. A주택, 거주주택을 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법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았는데 이 임대주택도 전체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을 다 비과세해 준다면 A주택과 겹치는 구간에 두 개 주택에서 비과세 받아가는 거잖아요. A도 받아가고 B도 받아가고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두 개 안 해주고 하나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는 A주택이 비과세를 받아갔죠. 그러니까 B주택은 이 구간에서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논리 때문에 임대주택인 B주택의 양도 차익이 거주주택보다 훨씬 더 많다면 거주주택을 팔고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A구간에서 발생한 이 양도세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비과세 받지 않고 양도세를 낼 때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으면 비주택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체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을 팔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고 과세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을 팔지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이때 이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신고 납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B주택을 팔 때는 이 A구간에서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가장 최근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에 올라온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 논리는 똑같습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A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2019년 4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5월 달에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죠. 그런데 이 B주택을 양도한 그 날짜에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사례자가 보니까 이 C주택을 나중에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이 B주택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한 번뿐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B주택이 아닌 C주택에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즉, 이 B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로 신고하면 나중에 이 C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평생 한 번뿐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이건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주택을 양도할 때 이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거니까 이걸 과세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C주택을 팔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보다 과세로 신고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신 임대사업자분들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때문에 반드시 거주주택이 과세가 되는 조건에서 파셔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과세가 되는 조건이나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주변 세무사님이나 혹은 저희에게 물어보신다면 개인에 맞게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